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관광도시 속초시가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관광 1번지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인 숙박 관광을 늘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탁 트인 백사장에 빨간 파라솔 밭이 펼쳐지고 사람들은 바다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속초 해수욕장이 이번 주 개장하면서 여름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주 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놀 것도 많고 아기랑 물놀이 하기도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도시지만 속초시도 고민은 있습니다. 스쳐가는 당일 관광객이 많고 숙박 관광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 데이터 랩을 보면 지난해 속초시 관광객은 무박이 가장 많고 평균 체류 시간은 1,300분, 21시간 40분이었습니다. 강릉 33시간, 동해 30시간대에 비해 짧고 숙박 관광 비중도 26.6%로 강릉 27.7%, 고성 29.6%보다 적었습니다. 속초시는 야간 콘텐츠를 확충해 숙박 여행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속초 해수욕장에 14억여 원을 들여 야간 미디어 아트쇼 빛의 바다 속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문광장 백사장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아트는 올해 개장식에서 미리 보기 행사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깜짝 호응을 얻었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대표 관광 랜드마크인 대관람차 철거 갈등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새로운 야간 경관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빛의 바다 속초는 속초 해수욕장 야간 경관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속초의 그 스토리와 테마를 영상과 음향으로 담아내고요. 그다음에 그 야간 프로젝트인 만큼 그 관광객들 체류 시간을 증대해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의 수욕장 빛의 바다 속초는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에 정식으로 선보이고 사계절을 테마로 야간 미디어 쇼가 상설 운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